지금 이제 저희 중간에 보면서 노출하는 곳에 그 경호 분비 용역이 있어요. 이 말대로 여기 있는 내부에 경호 분비 용역기만 들어가야 하고요. 네. 이게 여기 제가 보통 행사 거기 가면서,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어도 그, 거기 가보면, 그 안전에 항상 노출돼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준비로부터 대형 화물차로 시작을 해서, IC, 접근성도 좋다라고 하지만, 여부 따지고 불편함이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 대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네, 잘 원활히 돌아가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상당히 그냥 가보면 이건 먼저 축제 때라고 정말 그냥 본인이 안전을 요하는 그 틀에서 움직이셔서 안전이 없었지. 이게 안전 방송 노출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꼬마기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 방금 다녀가고 꼬마기차가 언덕으로 올라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주변 많은 데들도 보고 싶거든요. 평지에서 꼬마기차 가능하지만, 대성자기차 이게 워낙 일단은 거기 많으면 타게 되면 무게에 대한 확인이 평지인지 언덕인지 이것도 정확히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벌떼가시에 고장난다면 이게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에스칼레이터 역주행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지금 제가 우려의 말씀이지만 네, 우려로 끝날 수 있게 좀 가격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네, 여기 이렇게. 네, 그러면은 주변에 이게 이제 저희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백관도 시각으로 보면 지금 거기 또 다른 뭔가 도울 해야 폐기물 관련돼서. 그죠? 네. 그러니까 옆에 보면 음식물, 뭐, 폐기, 뭐가 또 있어요, 옆에. 예, 그게요? 네네. 그게 이제 적정한 곳인지가 나중에 보면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 안전하죠? 그러니까 수준에 좋았다. 되고, 우리가 뭐, 혹시 말해, 뭐, 그 강요하는 곳이 많으니까, 뭐, 그들이 하겠죠. 근데 그게 백관도 시각에서 보면 우려가 된다는 거죠. 네. 뭐, 쌀을 생산한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려의 본래 소리가 나오면 이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쳤다고 하지만 약지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농작물을 거기서 생산을 한다라고 해놓고서 폐기물에 관련된 시설은 또 거기서 또 행정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이게 저는 그게 항상 얘기가 아까도 이제 폐 관련해서도 그거 해놓고 해도 충분히 하는데 굳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그게 정착이 되고 그 시설이 뭐든지 다 완벽하게 됐을 때 해야지만 시민들에게 그만한 피드백도 주고 만족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지산에 해다가 거기랑 거기 거리가 엄청나요. 수도권의 지산은 리조트 개념으로 그들이 왜 거기서 왜 선정을 했겠어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선정을 했단 말이죠. 저기 울면은 그거랑 또 다른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그 취지를 하시는 건 맞지만 축제 같은 경우 구성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그러고 나서 옛날에 생긴 데서 돌아가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축제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경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요. 그 부분은 좀 진행하시면서 시민분들과 왜냐면 안전을 구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 시민분들에게 또 강한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한 어필보다는 좀 요구하는 그런 부드러운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좋은 것인데, 감사합니다. 도서산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외국인들이 손이 많이 씻어 정말 막강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쌀 축제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게 주차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차 시설 조성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으로 내려놓은 게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근데 작년에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짧은 며칠 동안에 2년치 먹을 욕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전부 차 갖고 와서 차를 잘 먹고 또 수락버스 배차 문제도 심했고 그래서 그 진짜 차에 대한 게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장을 확보해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에 싶고는 그 프랜카드를 이용해서 수락버스 왜 수락버스 타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표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수락버스 타는지 이것조차가 안 돼 있어서 저 프랜카드에 수락버스 표시를 좀 해주고 버스에도 이렇게 표가를 다 달려놓은 좀 어경에서 수락버스 타는지 이것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 끝으로 그 홍보가 작년에 그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가수, 유명 가수 홍진영이라는 박상민이 왔을 때
박사님이가 있을 때 저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에서. 그런데 박사님 오면서 갔더니 한 30년 정도, 35년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즌 시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런 대다수를 봤을 때는 2007년도 거기 나름대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홍진영이라든지 박상민이라든지 이런 거에 홈페이지나 필터리 어딘지 그런 초청가서 오는데는 뭐 좋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홍보하실 때도 좀 그런 것들도 좀 하셔서 시민들이 아니 팬클럽들이 올 수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분들 아마 제가 봤던 추천비도 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35년이 있었다는 거는 이런 홍보비를 얼마나 썼다는 것밖에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걸맞게 추세에 맞게 추천가수를 불렀으면 그분들의 걸맞는 대응할 필요가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스트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주하는 데가 300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양주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거기도 얻어가지고 그 스트레이트장에 저희가 주차를 1,400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차장 문제는 작년보다 많이 좀 낮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아울러서 서클버스 하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있었지만은 A방밖에 설치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분들 말씀하신 대로 요즘 환수받고 이렇게 좀 붙일 계획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홍보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그 축제 기간이 한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 축제가 타구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는 별안하게 준비를 하니까 3개월밖에 기간이 안 돼가지고 홍보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끝으로 그 수련버스 배차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거고, 또 는 버스에서도 30분 이상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가고, 막 이런, 그 또한 그 버스를 내려주자 되게 멀리 내려줬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는 데도 오래 걸렸고, 하여튼 차에 가는 게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기론이. 그래서 보시면 거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1년치 골목을 다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서 공사하면서까지 그런 얘기 들어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주차에 대한 것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 기념으로 크게 뭐 육성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그 발전성 육성이 포함이 되니까 관리가 포함하고 저희가 지금 손발대 발전성이 있고 그런 시대의 발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발전성하고 발전성을 저희가 소개목을 좀 신하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 이 나무들의 유전자원의 그 성질을 확보하고 또 그 신풍경 개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성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취지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발명성의 특성이 지금 현재 있는 독특한 현재 20개 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가치가 참 같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후계법을 예, 육성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그 후계법을 육성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지금 형태의 지금 모양의 예, 발명성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전적인 형질이나 내신 구조를 통해서 활성은 있지만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그 후계법 관련해서는 국내 산림 과학원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목의 특성이 100%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종자를 올해부터 이제 가을에 출시해가지고 시스템별로도 키우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나무에서 접수를 뽑아가지고 붙여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키워서 볼 건데 이 모양이 제대로 나온지는 뭐 1년에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18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우리 수립과학원에서 우리 발명소원을 실제 가져와서 그 한 5천 정도 붙였습니다. 다 표준 물가 센서로 잘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는 좀 발명소원 밑에 좀 구부러진 게 있기는 하다고 그러는데 현재 발명소원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일반 수학처럼 직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백상 형태는 어떻습니까?
백성같은 경우는 손재주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은 모양으로 유전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관련성은 유전적인 식품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도 분명히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두 가지를 계승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보존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형제나 이런 그 형제 가치를 그대로 계승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다른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어떤 그 유전적인 어떤 그런 거는 계승이 되지만 이 모양이나 형태가 끝까지 갈 수 없다고 하면 다른 그 대안도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후계목 양성에만 두지 마시고 이 후계목을 양성을 해서 예를 들면 이 후계목에 어떤 숲을 좀 조성한다든가 내지는 뭐 공원을 좀 조성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 후계목의 특징적인 어떤 이런 거를 다른 컨텐츠로도 할 수 있게 접근을 하시면서 이거를 그 직업의견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봅니다. 이게 실제 그 모양이라고 보기보다는 2000원 기업이 관련성을 기존의 관련성과 그걸 이어가는 것, 새로운 관련성을 만든다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 C를 받아서 그 모바일 움직임 회사에서 한 30천 정도 채용돼서 실제 분자로 묘를 지르고 그걸 시민들한테 분양할 때 이 이야기를 같이 전달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에게 분양한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시민에게 분양해서 같이 예, 공감하면서 지역의 어떤 수자원에 대한 소중함도 같이 인식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수리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차원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 관련성이 그 주변이 사유지다 보니까 예, 진딩도도 사유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도 뭐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계속 진행 중이세요?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세요? 네. 네.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있는 길을 꼭 고집하지 말고 약간 무에 상관이 없잖아요. 트래킹 주택에. 그래서 다른 사유지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꼭 차로 진입 안 해도 되고 꼭 직진으로 진입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근처에 다른 사유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 해당부서로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하고 저희 부서는 아니고. 네. 그러세요. 예. 일단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과를 떠나서 예, 어떻게 의지를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 굉장히 소중한 수목 자원이죠. 그렇죠? 예. 이 수목 자원의 가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화해 홍보용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요. 조형물을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주소국가입니다. 그 조형물은 2000 노노테마공원 그 쌀시대를 하는 곳에 설치할거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축제 때 이제 꽃 나들이 그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데 축제 때만 일회성으로 시설물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있어서 축제할 때 고정적인 시설물을 하나에 하나씩만 하면 그게 나중에 우리 시의 자산이 되겠다 판단돼서 축제장에 테마공원에서 설치할 겁니다. 조형 그 화훼와 관련된 조형물이라고 하면은 꽃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 저희 모양을 가학이 나왔는데 모양은 쌀 모양입니다. 그곳이 쌀 관련 동물이기 때문에 쌀 모양이지만은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은 분화로 다 채울 겁니다. 작년에 꽃축제를 거기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네. 위치는 그럼 작년과 동일하나요? 네, 작년에 꼭 그 가운데 정원도 있고 꼭 정원 만들었던 그 곳에서 그러면 이곳 자체가 쌀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올해 기술 예산에서 들어가요? 저희들이 화해도 간단하고 있어서 조금 유지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스타트업 창조 센터를 주관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 전통 식품에 관련 가공 센터인데 이런 종류나 예? 전통 식품 종류나 내지는 이 방향 왜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치나 장류 전통료 가지고 있고요. 생선이나 우리 여기 전통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가장 의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교통시설인 장류나 김치 등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사업에 대한 말입니다. 공유사업에 대한 말,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식품을 제조, 생산할 때 그 시설에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은 이제 고속도로, 경유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유주방처럼, 그렇죠? 예. 같이 와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전통 식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예.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통식품뿐만이 아니라 이걸 전통식품을 내게 돼서 그쵸? 아주 그 창업의 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식품 가공에 관련된 교육을 1년에 사회 정도 우리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지금도 이걸 구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면서 그 네. 교육한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공부와 더불어서 이곳에서 실습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전통 식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기 지역 경제에 예, 활성화 이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홍명남. 예, 그 부분이 아까 홍보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심한 거죠?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저희가 주식센터에서 저희가 대표 예찰을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좀 고온다스프게 됐다 보니까는 올해 좀 홍명 나가기 좀 심해지게 오는데 계속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강제력 1차 있다 도와주실 건데 그거에 대한 미진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크다라는 저도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2차 감지해. 이게 뭐 발생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게 환경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르다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속성이 여론의 지속적인 장막 그런 부분을 저희가 2차치가 고민해서 뭔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 예찰 가지고 가수점만 일단 하시잖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민원을 제기하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그 전에 당연히 2차 감지를 하게 되면 이게 8월 중순 말 9월 초경에 이게 발생이 되니 그 정도면 아마 적정하게 2차 감지까지 좀 적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내년 반영으로 또 예정하시고 법률적인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홍합 2차나 중앙에 있는데 보험은 들어도 있는 대답이 되는 거죠, 이거? 네, 보험이 들어있는 업체를 연결해 주는 거죠. 명시하게 보험이 들어져 있고 그 상황 보험은 확인 하시겠지만 네,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면